무속인도 사랑합니다. 올마이티 TV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9월 산입니다. 오늘은 2020년 닭띠의 운세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삼재잖아요. 그래서 조금 힘들 수 있다, 안 좋을 수도 있다라고 하지만 저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나아지지 않을까. 작년이 조금 힘들었는 것 같고 19년도가 힘들었는 것 같고 2020년도에도 사실은 뭐 사람 관계나 관제수나 그런 거 있고 더 나빠질 수는 있어요. 그런데 19년보다는 조금 나아지실 것 같아요. 제 생각에는. 그래서 이제 뭐냐 선택이 잘해야 된다고 하잖아요. 그래서 쪽박이냐 대박이냐 짧게 얘기하면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금전의 운은 좋아질 수가 있고 또 내가 칼자루를 쥔 뭐 운기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기세가 강해진다고 돼 있어요. 작년보다 19년보다 20년이 더 기세는 강해지고 운기는 더 좋아진다라고 얘기를 해요. 그런데 조심해야 되는 것은 새롭게 일 벌리시는 것도 좋아. 금전운도 좋으니까. 그치? 또 뭔가 새롭게 하는 운도 좋은데 저는 동업은 반대예요. 동업은 반대고 그 다음에 투자할 때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도 있다는 거. 왜 쪽박이냐 대박이냐 대박이냐 쪽박이냐 그랬으니까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게 틀릴 수도 있거든. 그래서 동업은 절대로 좀 안 권하고 싶고요. 건강으로 봤을 때는 뭐 나쁘진 않고 흐름은 그렇게 좋아진다고 되어 있으시거든요. 그리고 뭐 평상시처럼 뭐 운동도 간단한 숨쉬기 운동만 하지 마시고 손발 운동도 좀 하시고 좀 그렇게 하시는 것도 건강에는 도움이 된다라고 돼 있어요. 뭐 많이 아파지거나 힘들어지진 않다고 하고 또 연예운에서는 도화살이라는 걸 이렇게 할아버지가 보여주라고 도화살. 그래서 근데 이게 도화살이잖아. 도화살은 내가 말 안 해도 알잖아. 그치? 그런 것처럼 애정관계는 이게 확률은 많아져요. 점점 많은 사람도 만날 수 있고 다양한 사람을 만날 수 있는데 만나고 헤어지고 반복한다면 뭐야? 온라인? 좀 짧은 사랑? 그런 거기 때문에 마음을 쉽게 주면 안 돼요. 그냥 스치는 사랑이라고 좀 생각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너무 마음 아파는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되어 있고 가벼운 사랑이니까 조심하세요.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. 금전운에서는 들어오는 것도 운이 있어요. 기분 좋게 들어오고 막 할 수 있는데 이제 쪽박이냐 대박이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제가 머리에서 나왔는 게 예를 들면 뭐냐 돈이 막 들어와. 들어오는데 멈출 줄을 알아야 되거든. 욕심을 더 부리다가는 큰일 난대.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거야. 쓰리고에서 멈춰야지 포고까지 갔다가는 내가 쪽박 차는 거야. 그러니까 고수도 할 때 딱 쓰리고까지만 가야지 포고까지 가시면 안 돼요. 알았죠? 그런 것처럼 운기는 흐름은 나쁘지 않고 금전의 운은 좋아진다고 합니다. 도화살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여러 사람을 만날 수 있으니까 이걸 잘 이용하셔가지고 건수 잡으시면 좋죠. 계약 문서 잡으시는 게 좋은 거고 그 다음에 사람과 동업이나 누군가가 이렇게 유혹을 해도 짧은 만남이라 그랬잖아. 사업도 짧은 만남이거든. 시장만 벌려놓고 도망가 버리면 혼자 다 책임져야 되잖아. 그러니까 명심하시고 삼재라고 무조건 나쁜 거 아니니까 기운 내셔가지고 2020년도에도 우리 닭띠들 부자 되세요. 감사합니다. 포고는 절대 가만히 있는 거. 포고는 절대. 포고는 아닌가 쓰리고 해서 멈춰야 돼요. 알았죠?